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76회고요. 다음과 같은 보의 하중 조건에서 등반이 나오고, 자, BMD, 힘 모멘트도와 전단 열도를 구하고, 최대 힘 모멘트 값에서 그 위치는 이걸 구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정석적인 겁니다. 가장 정석적인 거. 자, 먼저 첫 번째. 강비를 산정을 합니다. K, AB, KCD는 KBC는 10A입니다. Small KAB, Small KBC, KCD는 1.0. 두 번째, 미지수 선정입니다. 회전 각입니다. 자, 세타 A, 세타 B, 세타 C, 세타 D. 이 미지수는 총 4개인데, 수정, 처짐, 각법을 적용하면, 세타 B, 세타 C. 이두 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재각, 해당 없죠? 세 번째,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자, H, B, A는 8분의 WL 제곱. 8, 6 곱하기 10의 제곱은 75kN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정단 모멘트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등반 중일 경우. 보 하중. 네 번째, 수정, 처짐, 각법, 기본식입니다. A와 D 단위 힌지입니다. M, AB는 제로. MBA는 KAB 4분의 3 곱하기 2θB 플러스 HBA는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θB 플러스 75는 1.5θB 플러스 75가 됩니다. MBC는 1.0 2θB 플러스 θC는 2θB 플러스 θC. MCB는 1.0 θB 플러스 2θC는 θB 플러스 2θC. MCD는 1.0 4분의 3 곱하기 2θC는 1.5θC. MDC는 0. 자, 다섯 번째. 절점 방정식입니다. 시그마 MB는 시그마 MBA 플러스 MBC는 제로. 따라서 1.5θB 플러스 75 플러스 2θB 플러스 θC는 제로. 따라서 3.5θB 플러스 θC 플러스 75는 제로. 이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MC는 MCB 플러스 MCD는 제로. 따라서 세타B 플러스 2세타C 플러스 1.5세타C는 제로. 따라서 세타B 플러스 3.5세타C는 제로. 자, 이거. 자, 여섯 번째.
미지수 산정입니다. 이걸 열람을 풀면 세타 B는 마이너스 23.33, 세타 C는 6.66. 7번 재단 모멘트 산정입니다. 이제 넣으면 되겠죠? MAB는 0, MBA는 1.5 곱하기 마이너스 23.33 플러스 75는 40.0 킬로뉴턴 미터. MBC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3.33 플러스 6.66 마이너스 40 킬로뉴턴 미터. MCB는 마이너스 23.33 플러스 2 곱하기 6.66 마이너스 10. MCD는 1.5 곱하기 6.66 10 킬로뉴턴 미터. MDC는 0. 8번째 부재력도입니다. 시그마 MB는, 자 이거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것도 한번 봅시다. A, B가 있고요. B와 C가 있고 C와 D가 있습니다. 전부 다 10m, 10m, 10m. 자, 여기에 등분 파중이 6m 가고요. 없죠? 자, MBA는 시계 방향으로 40이더라고요. 맞죠? BCS는 반시계 방향으로 40. CD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10. 그리고 CS도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10.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VA가 구해지고 VB1, VB2, VC1, VC2, VD. 자, 1번, 2번, 3번입니다. 자, 1번식을 통해서 시그마 MB는 0는 마이너스 2분의 6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VA 곱하기 10 플러스 40은 0. 따라서 VA는 26kN 위로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VB1은 34kN이 위로 갑니다. 즉 VA가 26, VB1도 위로 가죠. 34.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1번식에서 VX는 위로 26 마이너스 6X죠. 는 0. 따라서 X가 얼마? 4.33m일 때 MX는 4.33일 때 MX는
26 곱하기 4.33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6 곱하기 4.33의 제곱은 56.33 TF.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면 여기는 2번씩도 구해주죠? 5, 5, 1,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A, B, C, D. A, B, C, D. S, F, D. B, M, D. 26이고요. 위로 가서 쭉 해서. 다시 A 얼마? 34. 1차 곡선입니다. 여기에 이 길이가 4.33m일 때. 그 다음에 A는 또 5가 올라가죠. 5 내려와서 1 5 1kN 5kN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4.33일 때 얼마? 여기에 M 맥스 56.33 TF 미터. B일 때 얼마? 자, M에는 0이죠. 여기는 40. 40kN 미터. C점은 그렇죠. 10kN 미터. 2차 곡선, 1차 곡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맥스가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강성, 강비를 산정하고 미지수 산정해서 고정모멘트, 수정표, 절전 방정식. 그 다음에 미지수 산정입니다. 재단 모멘트 산정, 부재력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구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2022년 6월 11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